얘네들 또 시작이잖아? 진짜 얘들아 요화 좀 먹을래? 예! 우와! 나도 먹고 싶은데? 그래! 일단 내가 시킬게! 우리 아빠가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으라고 했어. 다 사 먹으라고. 우와! 벌집꿀 추가하고 필라델피아 치즈 케이크큐브. 벌집꿀 추가? 우와! 부럽잖아? 난 저렇게 추가 못하는데? 우와 맛있겠다! 벌집꿀 색깔 봐! 영롱해! 대박이야! 먹어 먹어! 헤헤 잘 먹겠습니다! 얼마 나왔어? 토핑 추가해서 이거 15,000원 나왔어. 뿌! 벌집꿀이랑 블루베리 그래놀라 치즈 큐브 초코쉘. 벌집꿀 진짜 맛있다. 했. 그럼 내가 5,000원 줄게. 나는 지금 현금 없는데 내일 엄마한테 말해서 내가 내일 학교에서 줄게. 근데 너네 안 줘도 되는데. 헷. 나는 줄게. 너한테 너무 많이 얻어먹었어. 하. 이거 다 아빠 카드인데 어쨌든 우리가 먹은 거니까 내일 줄게. 내일 줄게. 그래 뿌. 초코쉘, 벌집꿀, 블루베리, 그래놀라, 치즈큐브. 벌집꿀 대박이다. 오비키, 너 포카 엄청 많다? 맞지? 포카 모으다 보니까 우와! 내가 포장계 시작했거든.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엄청 많이 늘었어, 뭐가. 우와, 포장지 예쁘다. 재밌겠잖아? 오비키, 그냥 나한테 5,000원 주지 말고 포카 포장해서 나 주라 해. 어? 진짜? 주문하시는 거예요? 네, 주문 주문. 포카 포장 주문. 포카 포장 주문. 줄 수 있지? 엄청 많이 줄 수 있어. 싹 주문 들어왔다. 오케이. 와,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포카 포장을 해볼 건데 먼저 손 소독을 해주고. 이거 완전 필수지. 키키키키오 비키. 예. 자, 보자 보자 뭐가 있는지. 포장해줄 예쁜 사진을 골라볼게요. 앨범에서도 찾아보고. 요거 컬러 슬리브도 골라보면 어떤 걸로 한번 해볼까요? 노란 거? 핑크에 원형이 넣고 인덱스 떼어서 붙이기! 가을이는 파랑! 인덱스도 붙여주고 레이 넣어주고 안유진 이서 요런 색깔 괜찮겠다. 짜잔! 둘, 셋, 넷. 총 다섯 장. 한 장당 500원씩 해서 2,500원 정도 하면 되겠네. 오, 예쁜 포장지에 넣어서 포카 포장한 거 넣어주고 슝슝. 오, 포장하는 맛있다. 진짜 재밌다. 요 위에 요거랑 세트거든요. 축 해가지고 포치캐스로 짠. 오, 포장 잘 됐다. 인덱스 정리해주고 핑크색 봉투 안에 넣어줄게요. 반짝반짝해서 너무 예뻐. 홀로그램. 우! 짠! 이렇게 두 개 포장 다 했으면. 오, 너무 예쁘죠? 서비스 과자도 넣어주고. 고객님이 좋아하셔야 될 텐데 과자가 부서지지 않게 하트 뾱뾱이에 싸서 줘야겠어요. 택배 봉투에 넣고 슉 뜯어서 붙여줘. 오, 진짜 택배 보내는 것 같다. 도무송 스티커까지 붙여주면 완성! 오, 기분 좋아! 나머지는 정리해주고 착착! 포장 다 하긴 했는데
솔직히 이거는 5,000원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2,500원은 주고 이것도 같이 주려고요. 어, 양갈래, 양갈래! 어, 오비키! 이거! 우와, 이게 포카야! 어, 포장하긴 했는데, 내가 이거 포카 쿠팡에서 싸게 샀거든? 근데 5,000원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내가 2,500원만 받을게. 여기! 자! 오우, 양심 장사! 좋아! 그래. 뜯어봐! 뜯어봐! 우와, 우와, 신난다, 신난다! 뜯어보면! 오! 우와! 우와! 우와, 오비키! 어, 뭐야? 어, 과자다, 와, 뿌! 고마워, 헷! 우와, 예쁘다! 원영이랑, 오, 사진 진짜 예쁘네, 헷! 가을이다! 이거 어떻게 뜯냐? 아, 아, 이렇게? 아! 어, 진짜 예쁘다, 헷! 우와, 사진 진짜 많다! 안유진, 이서, 레이. 오비키 뭐 하고 있는 거야? 포카 포장이네. 와, 나 진짜 다 마음에 들었고. 근데 이거를 2,500원밖에 안 한다고? 야, 마음에 들어하니까 너무 좋다. 고맙다, 뿌. 헷. 안녕하세요, 언니. 어, 아이 안녕. 언니 포카 포장하신다고 들었어요, 언니. 응, 요즘 하고 있어. 저도 요즘 포카 모으는데. 아, 그래서 주문하려고요. 여기요. 500원. 어, 500원? 아, 네, 언니. 500원어치 주세요. 비공포는 안 되고요. 그리고 덤도 많이 넣어주세요, 언니. 근데 500원어치랑 포장지 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언니, 500원어치가 왜 없어요? 그리고 언니 안 주면 아는 언니들한테 다 말할 거예요, 언니. 뭐? 아, 아는 언니들? 저 3학년 언니들이랑 친한 거 아시죠? 내일까지 가져오세요, 언니. 어. 아, 참. 언니, 제 최애는 안유진, 장원영, 이서예요, 언니. 아. 잠깐만, 나 지금 삥 뜯긴 거 맞지? 어, 근데 어떡하지? 근데 언니들한테 말하면 어떡하지? 아, 여러분 비상이에요! 비상사태! 불러 박자 박사! 비상사태! 와, 안 주면 언니들한테 말한다 그래서? 당하고 있다. 뭘 줘야 되지? 다 아까운데. 중복 포카 주려고요. 근데 중복되는 것도 없어. 안 되겠다. 500원 받고 주기는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 이게 될까? 걸리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냥 일단 해볼게요. 아, 몰라. 안 주면 언니들한테 말하겠다고 해서 남은 반년 동안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힝, 이해되시죠? 일단 사진을 찍어주고. 뭐 하냐고요? 그림을 그려서 줄 건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레어템 구했다고 해보려고요. 한번 말 잘해볼 건데, 이랬다가 더 큰일 나면 어떡하죠? 그냥 새 거 줄까? 그림 똑같이 그리고 싶을 땐 밑그림이 진짜 중요한데, 폰 밝기를 최대로 밝게 하고 불을 끄고 따라 그리면은 진짜 잘 따라 그릴 수 있어요. 예! Yeah. 저번에 놀이터에서 지나가는데 진짜 무서운 언니들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는데, 걔는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 일단은 색연필로 가장 비슷하게 색칠을 해줄 건데, 계속 이제 연필로 덧그리듯이 그리면 또 비슷해지긴 하거든요. 가장 비슷하게 그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막 계속 강조했던 게 덤을 많이 넣어주라고 그랬거든요. 언니, 덤도 많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드 3장 정도는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덤을 많이 넣어달라고 했으니까요. 아, 힘들다. 근데 괴롭힌다고 쌤한테 말할까요? 그러면 또
언니가 일로 바치셨어요? 이러면서 찾아올 것 같고. 진짜 비상이에요. 어떡하죠? 학교 다니기 싫다. 아니 그냥 학교 가도 진짜 쉽지 않은 게 학교 생활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괴롭히고 내 거 뺏고 이러는 사람까지 주변에 있으면 진짜 더 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왜냐면 학교 가기 싫으니까 막 늦게 일어나면 엄마랑 또 싸우거든요. 아침마다 너는 몇 번을 깨우는데 안 일어나냐 이러면서. 다 공감하시죠? 이건 양면 테이프예요.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고 이 카드 위에다가 하나씩 붙여줄 거예요. 왜냐하면 포카가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서 잘라주겠습니다. 이거 진짜 레어템처럼 보여야 돼가지고 좀 고퀄로 만들어야 되는데 소가 넘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로고 디자인은 이 정도까지만 그리고 그 주변까지는 다 못 그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거야. 다음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좀 진하게 해준 다음에 예! 실제 사진이랑 비교해보면 그래도 누가 누군지 비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장원영이다, 안유진이다, 이서다 이렇게 인덱스 붙여주고 이서는 검정색에 넣어주고 힙하게 짠! 이렇게 세 개 완성! 좋았어. 이제 포장해보자. 예쁘게 포장해보자. 이거는 많으니까 그래 하나 주자. 흰 색깔에 넣어주고 요것도 그냥 파랑색? 잘 안 쓸 것 같으니까 이거 줘. 실제로도 하나 줘야 되나? 실제 사진 하나 넣어줄까요?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넣어줘야겠는데 없는 거 같고요.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그림으로만. 네, 이거 하나 빼가지고 많은 척 하면서 옆에다가 하나 더 넣어줘야겠다. 그래 이것도 500원 넘어. 너가 이미 나한테 많이 뺏고 있는 거야. 요거랑 세트니까 한 대 포개서 포치키스로 쾅! 오 봐봐 누가 봐도 장원영 아니지? 맞죠? 이거 바로 뜯으면은 바로 티나니까 한번 하트 뽁뽁이에 담아주고 전체 포장지에다가 넣어주면 포카 포장 완성! 마지막으로 여기서 도무송 스티커 하나 붙여줄 거예요. 야 택배 포장값만 500원 나오겠다. 여러분 저 학교생활 잘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노란 사람 착한 사람. 언니 가져오셨어요? 가져왔어. 여기 500원어치. 기대돼요 언니. 덤도 많이 넣어주셨죠? 많이 넣었지. 이렇게 뺏긴다. 어머 예뻐요. 열어볼게 언니.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언니? 그게 그 레어템인데. 레어템? 이거 전 세계에 한 장밖에 없고. 한 장? 그래서 나도 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넣었어. 제 최애들만 있네요. 장원영, 안유진, 이서. 최애들만 넣었지. 고마워요 언니. 뭘. 그럼 다음에 또 이용할게 언니. 아니 나 접으려고 이제 포장기 안 하려고. 왜요? 언니 포카 많으시면서 계속해요 언니. 아니 엄마도 싫어하시고 해서
그럼 언니 나중에 저랑 포카 표현해 언니. 어 그래 갈게 언니. 아 근데 큰일 났다. 포카 교환하자 그러면 어떡하지? 아 문구만 갖고 다녀야겠다. 좀 더 신나게 포카 포장해서 주기 대 성공. 네? 그냥 그림이라고요? 포카 아니라고요? 창피해. 오비키 날 속여? 가만 안 될 거야 언니.